지난 연말부터 갑작스레 서울 명동 인근에서 퇴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해졌다고 합니다. 퇴근길 대란, 어떻게 된 일인지 기사 함께 보시죠. 예, 퇴근길 서울 명동 입구 버스 정류장 앞 광역버스들이 이렇게 길게 밀려 있습니다. 지난달 서울시가 29개 광역버스가 지나는 이곳에 승차 위치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. 이전에는 일부 노선만 안내판 앞에 줄을 서 타는 방식이었는데 이젠 모든 버스가 정해진 안내판 앞에 정차해서 승객을 탑승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됐고요. 이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는 겁니다. 정체가 가장 심한 곳은 서울역에서 숭례문, 명동 입구에 이르는 약 1.8km 구간입니다. 시민들은 1시간 걸리던 퇴근길이 2시간으로 늘어났다. 이 서울역에서 명동 입구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고 토로했습니다. 서울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승차 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면서 현장에 계도 요원을 투입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를 변경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.